자, 나다운 돈은 어떤 돈이에요? 60년간 지속적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돈만 나다운 돈이에요. 돈은 60년 벌때 의미가 있지. 옛날에 왕년에 부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왜길 가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거, 그때 내가 살라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살래다 못산 땅이 왜 이렇게 많어? 어? 샀다가 팔았던 땅은 또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왕년엔 다 부자였었죠, 왕년에는 다 부자.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꽃감꽂이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다 보면 거지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돈은 흐르고 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어떤 겁니까? 나답게 60년간 작지만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진짜 돈인 거죠. 들락날락하는 돈은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들락날락하는 돈은. 그래서 여기 프리랜서인 분 손들어 봐봐요. 근데 미안하지만 한마디 해야 돼요. 프리랜서는 월급쟁이보다 두배 벌어야 됩니다. 왠지 알죠? 들락날락거려서 돈이 안 돼요. 위에 치고 밑에 치면 평균이 돈인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돈이라는 건 원래 들어오는 숫자와 들어오는 날짜가 일정해야 돈이 가지. 들락날락 하다 보면요. 저축도 안 되고 예측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돼. 왜? 프리랜서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첫째, 적금을 못 들잖아요. 다음 달에 얼마 벌지 몰라서. 계속 불안하죠? 이번 달에 왕창 벌었는데 한세달 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달에 왕창 벌어놓은 돈 갖고 세달 살아야 돼.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자기 관리를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도 한번 보십시오. 매년 3%씩, 4%씩 계속해서 지속 성장하는 나라가 괜찮은 나라고, 그런 나라가 외부에서 투자도 해요. 그런 사람한테 외부에서 투자도 해줘요. 근데 어떻습니까? 국가가 만약에 굉장히 부자였다가 갑자기 어느 날 폭삭 망했어. 지금 현재 그리스 같은 나라 봐요. 이게 신뢰가 떨어지죠? 국가 신뢰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왜 들락날락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 저희 남편도 증권회사 다녔었잖아요. 엄청 들락날락거렸어요. 막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은요, 장 좋을 때는 고객이 와서 차도 사줘요. 여름 휴가 간다 할 때. 휴가비로 차 사준 적도 있어요. 언제요? 90년대 초반에. 난리가 났었어요. 막 주식 막 뜨고 그랬을 때. 그러다가 97년 IMF 때 어떻게 됐어요? 홀라당 망했죠? 증권회사 직원들이 여직원 치마꼬리 붙잡고 라면 좀 사줘, 이러고 다 그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폭삭폭삭거리면 돈이 의미가 인생에 하나도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벌수 있는 나다운 돈이 진짜 들어올 때 의미 있는 돈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한 CEO가 계십니다. 제조업 하셨어요. 25년 동안 제조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그분이 꽤 부자거든요. 그래서 막 얼마 전에는 뭐 이렇게 재단 설립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하셨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자가 되셨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분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데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가끔씩 나답지 않은 돈을 벌으라고 사람들이 유혹이 들어올 때 그걸 잘라낼 수 있어야 25년간 꾸준히 나다운 일을 할수 있고, 그 나다운 일이 결국 내 눈앞에 가장 나한테 크고 안정된 부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천만 원을 갖고 이분이 이리로 갈까 저리를 갈까 인생의 귀로점에 섰답니다. 당시만 해도 1억에 가까운 9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저기 지금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세 채를 사면 몇년 안에 한 20억 가까이 번다. 그 재개발하는 거 그거 사더라. 지금 한 채에 프리본 붙여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사니까 우선 사더라. 이분이 가진 돈이 9천만 원 했는데 이걸 회사에 그 당시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고민되더래요. 몇년 있으면 몇십억 번다 그러니까, 야, 이걸 왜 아파트로 투자를 할까? 이걸 회사로 투자를 할까? 회사에 투자하면 어디예요? 정확히 투자처가 보이지 않아갖고 이게 밑으로 다 스며들어서 급여로도 들어가고 공장 제품으로 들어가서 이게 언제 나한테 회수될지 모르는데 무지 고민되더랍니다. 그래서 원칙 하나를 딱 세웠대요. 나는 나다운 데만 투자하자. 부동산은 나답지 않아.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벌수 있는 걸딱 접고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자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배 아팠지. 친구가 전화 왔거든. 야마, 야, 몇달 안에 나 1억 벌었어, 1억 벌었어. 전화 왔거든. 막 부동산 막 올라갈 때. 막 가끔씩 막 배가 막 쓰리고 아프고 가끔씩 집에서 막나 말도 못하고, 아, 거기다 투자할 걸 미쳤지. 내가 회사에다 왜 투자했을까? 이놈의 회사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막 고민한 거예요. 근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은 그거 올랐는데 딴 데서 까졌어. 그래서 비슷해지셨고, 이분은 자기 회사에 투자했고, 그 9천만 원이 종잣돈이 돼서 성실하게 나다운 돈을 벌어서 지금은 400억, 500억 하는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